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올빼미는 여기 바닷가에 아주 오래된 카페 자리인데 지금 완전히 폐업이 돼서 완전히 버려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카페를 한번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젊었을 때 20대죠. 20대 그때 이게 지은 걸로 아는데 제 나이가 지금 50대 초반이니까 30년은 충분히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카페 옛날에 참 인기 좋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망 좋은 자리도, 카페가 폐업을 했네요. 여기 펜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망대에서 보면은, 그 바다가 훤히 보이는 그런 그 바닷가 쪽에, 야산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 예전, 카페 자리입니다. 이 카페 부지는 상당히 넓어가지고 주차장도 충분히 차가 뭐한 몇십 대 정도는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주차장도 가지고 있는 데인데 자리는 아주 좋은데 왜 폐업했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옛날에 카페 레스토랑이죠. 레스토랑에서 쓰던 그런 의자들도 지금 막 나와 있고 디자인이 보면은 오래됐죠. 오래됐고, 여기에 펜션도 있었습니다. 펜션. 바다 전망이 되는 펜션도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찻집, 옛날 전통 찻집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여기도, 문이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계단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2층에 가면은 전망이, 바다 전망이 바로 보이거든요. 2층 여기 레스토랑 자리인데, 문이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이 카페 안에 실내는 완전히 지금 뭐, 각종 뭐 의자, 테이블은 다 없어지고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상태네요.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한번 바다 전망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멀리 거제도까지 다 보이네요. 옆에서, 저기 공사를 하고 있네. 바다 전망은 끝내줍니다.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 왜 폐업이 됐는지 손님이 안 오니까 폐업이 됐겠죠? 요새 하도 바닷가에 이제 새로운 또, 카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부 이제 손님이 안 와서 폐업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도 보시면은 지금 전원주택 공사를 또 하고 있네요. 지금 포크레인 브레이크로 산을 막 깨가지고 지금 이 너무 넓게 지금 크게 살림을 좀 훼손하고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고 있네요. 이 카페 자리 입구에 지금 한옥을 고래등 같이 지어놨는데, 이 바닷가 위에 큰 한옥을 또 하나 누가 지어놨습니다. 아마 전원주택 같은 것 같은데, 저 앞쪽에 보면은 지금 그 콰이강의 다리, 그 마산 저도 그쪽 다리까지 다 보입니다. 지금 남해 바다. 멀리, 거제도. 멀리는 아니죠. 실제 거리로 따지면은 저기 한 4, 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 타고 가면은 금방 거제도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경남 창원시, 구산면. 카페, 옛날 카페 자리입니다. 카페 자리. 바다가 확 트인, 그런 전망을 보이는 곳입니다. 1층 왼쪽에 몰디브라는 또 카페가 있네요. 옛날에 여기 카페가 한몇 군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래방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누구하고 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집사람하고 왔는지 다른 아가씨하고 왔는지 제 20대 때 이쪽에 몇번 왔었거든요. 여기 몰디브 카페는 지금 문이 열려져 있고
소파도 놓여져 있네요. 와, 전망 끝내주네요. 와, 영화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옛날 오디오 전축이죠, 전축. 예, 카페 이제 음악 트는 전축인데, 야, 이런 게 아직 남아있네요. 야, 상당히 오래된 물건이죠. 그래서 이런 거 참, 거의 골동품으로 좀 생각됩니다. 이 구하기도 힘들죠. 구경하기도 힘들고. 작동이, 비를 안 맞고 이 실내에 있어서 작동은 될것 같은데, 예, 상당히 오래된, 예, 오디오 세트입니다. 오디오 세트. 예, 프론트. 여기 있고, 야, 뒤에 지금 소파고 막 이렇게 쌓아놨네요. 구석에다가. 네, 프론트 쪽에 바. 네, 바도 그대로 있고. 옛날 물건들이 제법 보이네요. 이게 칵테일 같은데 데코레이션 하는, 예, 그런 꽃, 종이로 만든, 예, 꽃이고 이런 것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이 프론트에서 본 전망인데, 예, 완전 극장, 예, 360도 라운드 뷰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바다가, 예, 멀리 조망이 되는데, 상당히 폐업한 지 오래된 것 같네요. 많이 지금, 예, 손상이 되어서 지금 낡아서 지금 막 커튼 같은 게 저절로 떨어지고 있네요. 예, 예전에 카페 오면 이런 소파가 많았는데, 예. 야, 참, 오래된 그런 무늬, 예, 소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야, 참, 이거 버리기에는 좀 경치가 너무 아까운데, 예, 이렇게, 새로 뭐 이걸 인테리어해서 인수하시는 분이 없는지, 예. 제가 알기로도 이게 한, 방치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쪽으로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예, 이쪽 몰디브 레스토랑 쪽에서도 1층에서도 전망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바다는 지금 소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확실히 전망은 2층이 좋네요. 예, 여긴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조망이 멀리 안 됩니다. 예, 오늘 제가 20대 때몇번 왔었던 이 바닷가 카페 자리, 예, 완전히 폐업이 되고 지금, 예, 거의 뭐 흉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참, 이 그대로 버려두기 좀 경치가 좋아서 아깝습니다. 예. 오늘, 예, 리뷰 간단히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